향후 10년 안에 한국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생산, 소비, 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잠재 성장률은 과거 8.3%에서 최근 2.2%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 성장률이 0%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잠재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성장 전략의 한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가 지목됐습니다. 한경연은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가 경제 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 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.